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 뉴스 제주입니다. 초읽기에 들어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제주 어민들이 결사 반대를 외치며 해상 시위에 나섰습니다. 부산에서는 대규모 고등어 선단이 출항하며 수산물 안전관리 대책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나정훈 기자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현수막을 내건 어선들이 줄지어 바다로 나갑니다. 반원형으로 토열해 바다 위에 떠 있는 우길기를 에워쌉니다. 바다에 뛰어든 해녀들은 손팻말을 흔들며 삶의 터전인 바다를 지켜달라 외칩니다. 바다가 죽으면 제주도 죽는다! 다음 달 원전 오염수를 방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제주 어민들이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임진왜란 당시 왜구에 맞서 싸웠던 이순신 장군처럼 12척의 배를 앞세운 어민들은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외치며 해상 시위를 벌였습니다.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국민들의 동참도 호소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행위는 야만적이고 반인륜적인 명백한 범죄입니다. 더 늦기 전에 바로 우리가 함께 막아야. 두 달여 휴어기를 끝낸 부산의 고등어잡이 어선 100여 척이 일제히 백고동을 울리며 바다로 나섭니다. 우리나라 고등어 어획량의 80%를 잡는 대형 선망 어선들입니다. 어선마다 우리 수산물의 안전성을 알리고 소비를 호소하는 펼침막을 내걸었습니다. 수산물 소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인물고기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품질 관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대책을 세워서 어떤 국민이 그 이 생선 소비에 그 어림이 없도록. 전남에서도 릴레이 해상 시위를 계획하는 등 어민 반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위기에 빠진 수산업 보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나종훈입니다.